백왕식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출판 기념회를 갖고 북구청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백왕식 대구 북구 부구청장이 20일 한국패션센터에서 자서전 부끄러운 광식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. 아, 사람 누구나 다 아픔도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처럼 거울을 볼 때마다 아쉽고 안타깝고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이런 삶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음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소망에서 저에 관한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었습니다. 배 부구청장은 저서 부끄러운 광식시에 30년간의 공직 생활과 10여 년 전 희귀암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다 극복해낸 이야기 등 인생 전반에 걸친 내용을 담았습니다. 책 제목에 부끄러운은 북구 주민다운 사람, 일에 쫓기며 살다 보니 어느덧 본의 아니게 나쁜 가장이 돼버린 남자의 심정, 암투병으로 한쪽 눈을 잃어 남들 앞에 서면 늘 부끄러운 마음을 표현한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크게 뭐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첫째는 그야말로 부끄럽다 할 때 가장으로서의 도리를 다 못하고 그래서 부끄럽다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, 두 번째는 이제 부끄스럽다. 그걸 좀 우스꽝스럽게 좀 표현했습니다. 그래서 부끄러운 광식시로 그래 했습니다. 배 부구청장은 몇 번의 암수술 끝에 새로 찾은 인생이니만큼 현재 누리고 있는 행복과 감사의 마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자 북구청장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며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습니다. 또 주거, 복지, 교육, 소득 만족에 네 가지 큰 목표를 제시하며 공직 생활 중 경제 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본 경험이 구청장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대부구청장은 제26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만 38세 최연소 나이에 대구시 경제국장을 역임했으며 이후 환경국장과 행정국장, 남구, 수성구, 부구청장 등을 거쳤습니다.